커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재료 탐구 10. 깨끗한 페트와 유리병. 스티커 제거 꿀팁. 만들기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벽면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 접착제 흔적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을 제거하는 페트병도 있지만 여전히 스티커 비닐을 사용하는 페트병도 있습니다. 비닐을 잘못 떼면 이렇게 접착제의 흔적이 남는데요. 페트병마다 사용하는 비닐과 접착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비닐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처음에 비닐을 제거할 때 최대한 한 번에 제거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접착제는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종이를 뜨거운 물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뜨거운 물을 넣어줍니다. 찬물을 먼저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줬는데요. 얇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바로 넣으면 수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60도 정도 됩니다. 접착면에 열이 전달될 때까지 1, 2분 정도 잠깐 기다렸다가 스티커를 제거해 봅니다. 깔끔하게 통째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크고 얇은 페트병 안에는 40도 정도의 물을 넣고 접착제가 있는 부분에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뉘어서 잠시 기다립니다. 비닐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로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착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유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의 스티커를 물에 적셔서 떼는 게 아니라 안쪽에 뜨거운 물을 넣고 잠시 기다립니다. 스티커가 통째로 잘 제거가 됩니다. 근데 역시 접착제의 흔적은 좀 남았네요. 유리병에는 굉장히 뜨거운 물을 넣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거합니다. 스티커를 제거 후 벽면에 남은 접착제가 때처럼 물로 쉽게 제거되는 접착제도 있고요. 여전히 물로 헹궈도 남아있는 접착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병과 유리병의 접착제의 흔적이 남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여러 방법을 실험해보면서 가장 잘 지워지는 것은 파스였습니다. 파스를 발라주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티슈로 문질러주면 벽면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페트병과 유리병을 만들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